자, 오늘 첫 번째로 볼 내용은요. 차량을 훔쳐 도망친 어느 미국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경찰이 추적 끝에 어렵게 건간 이 도둑 중 한 명에게서 코를 찌르는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무슨 냄새예요? 네, 아, 시청자분들 혹시 식사 중일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. 왜 화장실에서 나는 그 이상하고 좀 난감한 오물 냄새 있지 않겠습니까? 그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요. 한 공원 골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. 미국의 현지 경찰이 공개한 영상이고요.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간이 화장실이 지금 옆으로 누워있죠. 바닥에 거의 쓰러져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누가 있느냐? 바로 도둑이 그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하고요. 간이 화장실이 눕혀지면서 오물도 쏟아져 내리고요. 악취가 진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갇힌 도둑도 악취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경찰관에게 나 좀 꺼내달라. 나 좀 꺼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저 도둑은 대체 어쩌다가 저 화장실에 갇힌 거예요? 이게 지금 그 차량 절도를 하다가 지금 도망가던 와중에 저런 상황이 생긴 건데요. 경찰이 이제 차량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 도로에 이제 스톱스틱이라고 이제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장치가 있거든요.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뻥 하고 뭐가 이게 차가 약간 주저앉는 모습인데 저거 이렇게 도망치죠. 지금 네 명인데 세 명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도망을 쳤습니다. 그리고 도망간 사람 저 중에 한 명이 공원 골프장으로 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아까 저 간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. 숨으려고 들어갔는데 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데 주변에서 골프 치던 어떤 시민이 저 아까 화장실 밀어 넘어진 거 보이시죠? 예, 예. 저렇게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 갇힌 거니까 문을 열고 입구가 거꾸로 바닥에 닿아가지고 거기다가 저 간이 화장실에 이 냄새나는 이 물질들이 그대로 쏟아진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저런 냄새나는 현장이 된 겁니다. 혹시 그 김유 팀장님은 현역 경찰 활동하실 때 저렇게 좀 약간 황당하게 범인 잡아본 적 있어요? 저렇게 황당하게 쓰러뜨린 건 아니고요. 실제적으로 쫓다 보면은 그 오물통으로 도망가는 범인들도 있었어요. 아. 근데 형사들이 안 쫓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 뛰어간 적은 있는데 그 죄송하지만 그 악취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. 아, 그 악취가. 악취가 오래가기 때문에 형사들이 그렇게 범인 잡기 위해서는 오물이건 악취 있는 곳이 관해 열심히 뛰어가서 건거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저 도둑은요, 이 화장실 갈 때마다 이 본인이 한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